조기 축구에서 다이렉트 퇴장 당한 적 있다고. 근데 제 멘트 계속 가더라고 나를. 아, 그랬다며. 야, 이 친구 별거 없네.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번 걸려봐가 된 거지. 그러다가 그분이 딱 잡고 끊는 척하고 이 하는 식의 느낌이 보이길래 제가 그냥. 네, 이춘수입니다. 요새 이춘수 되게 성역게 한다고 초심이었다고 그래. 누가 그래? 구독자분들이 이거 보는 맛으로 하는 거 같아요. 네, 이춘수입니다. 세계 정확히 하세요. 뭐 이런 뭐 길지 다니면 이런 분들이 있고 내가 언제 이래 이렇게 합니다. 이춘수 많은 이들이 또 길을 다니면 이춘수가 뜨는 날에 기다립니다 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흥미롭다, 최근에는 일 별로 잘 못하는 기획자들도 칭찬하는. 하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끌고 나가는 거.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 추엘이랑 콘테랑 그 악사가 싸운 거 봤어요? 봤어요. 또 제가 싸움닭, 닭띠예요. 네. 싸움닭은 싸움을 버릴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봤어요. 뭐 런던 하면 흥민이 말로는 이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첼시도 어쩌면 런던에 있기 때문에 런던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싸움이 좀 크지 않나. 서로가 기분 나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감독이 우위일까라는 분석관들의 얘기가 있어요. 감독의 자존심까지 간다는 거죠. 잡는 건 누가 잡았지만 놓는 게 먼저 놓기가 싫은 거죠. 솔직히 되게 웃기잖아. 누가 악령이 더 세냐 이것 때문에 싸울 건 아니잖아. 한마디 더 드리면 이런 게 뭐 징계까지는 오히려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아요? 항상 제가 좀 앞서갔던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감독들이 시작 전에 인터뷰도 난 니를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더 세니까 도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팬들이 좀 일어나고 팬들이 일어나야도 흥행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선두주자예요. 징계 전문가예요. 치고받고 싸우면 무조건 폭행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징계예요. 악수하다가 뭐 좀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솔직히 한 게 뭐 그게 그렇게 큰 징계냐. 없는 뉴스를 보내는 거, 이런 거가 더 징계감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다음부터 좀 시정해줘라 라는 얘기로 좀 끝내줬으면 더 좋고. 한국 감독들도 형이 뛰었을 때 싸움 같은 게 있었나요? 옛날에 많아요. 고려대학교 시절에 또 나름 라이벌 팀이라는 감독들이 벤치에서 막 쟤야 갈아버려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 갈아버려의 선수가 저였고 선수팀 감독이 워낙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은 우리 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인데도 욕하면서 싸웠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이 싸움이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 저한테 욕했던 그 감독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뛰는 사람한테 갈아버려라고 지시하는 거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나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벤치에 앉았을 때 시작 전에도 인사를 하고 시작 끝나고도 인사를 하는데 누가 먼저 오냐가 자존심 싸움이에요. 보통 어린 사람이 가죠. 근데 어린 사람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나이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실력으로 검증받는 거지 무슨 나이로 가냐. 좀 젊은 측에서 지도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난 하기 싫다 라는 감독이 안 가게 되면 그게 싸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젊은 감독이 인사를 가서 뭐 선배님 오늘 멋진 경기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는 게 그게 뭐가 큰 문제냐 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감독 한 분이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아침 인사의 문제로 또 PPT 할 때 난리가 났었던 이게 꽂혀 있다가 말도 안 되는 거 핑계 잡고 막 이랬다는 축구계의 일화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저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것만 있으면 이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리춘수는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예전에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친구한테 뭐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박항서 감독님을 어떻게 보면 이해해요. 축구는 그게 있잖아요. 이기고 있는 팀이 당연히 밀리게 돼 있어요. 끝날 때쯤 되면은 그게 강심이 아니고 골대 중심이기 때문에 골대를 감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골을 안 먹으려면 수비에 인원수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진영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내려가야 돼서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강팀과 약팀을 떠나서, 이름 있는 팀과 없는 팀을 떠나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나 뭔가 시간을 끌면 선수들 그 장면을 보고 있고 퇴장을 당해. 어? 뭐 심각한가? 라고 생각해서 나가면 정찰을 해야 되겠네? 라는 의지가 충분히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안 좋은 판단이 있어서 그걸 따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심리적인 선수들의 의지를 건드린, 그 다음에 외국인 감독님이 통역을 통해서 지시를 하잖아요. 전달 과정에 한계가 있어요. 코치한테 맡기고 나가도 충분히 지시가 될 것이고 관중석에 올라가서 지시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퇴장을 당하면
제가 알기로는 관중석에 올라가는 것까지 있는 그걸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내 감독님들 중에서는 최근에 본 적은 없지만 락커 들어가는데 숨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판의 시야에만 안 보이면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형이 축구판에 있으면서 가장 살벌했던 신경전이라 싸움 이런 거 기억나? 아니 근데 모든 신경전은 내가 일으킨 거지. 제가 왜 프로 있을 때도 김경란 감독님 워낙 멋있는 분이시고 선수들한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제 성질을 내본 적도 없고 선수의 탓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 감독님이셔서 감독님으로 인해서 뭐가 난 적은 한 번도 없고 근데 한 명의 선수가 있었잖아요. 리춘수라고. 그 선수로 인해서 사건이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된 그래도 이건 비매너 부분에서 강장이 붙었다 생각했던 거는 이케로스가 차테론인가 그 이라 걔가 AFC 할 때 주먹감자? 케이로스 주먹감자? 그렇죠. 그래도 주먹감자 그 주먹감자 그거보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한번 한 고종수가 있었는데 맞아 수원. 다쳤는지 해서 걷어냈는데 걷어낸 공을 가지고 상대편한테 보통 주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그냥 해버려서 넣었어. 수비가 가만히 그냥 뭐 있는데 그 외국인이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고종수 날라차기까지 하고 그리고 최근에 김동훈 감독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대편 외국 감독이고 벤치에서 붙어갖고 그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그래갖고 구단에서 제명 아웃됐거든요. 콘테는 이렇게 해갖고 둘이 뭐 부딪힌 상황은 없는데 모션을 했고 닿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져서 막 아프다고 막 그래서 우승팀 1위 한 감독이 잘려갖고 왔어요. 실제로 이제 감독과 신경전을 일부러 심리적인 이용을 하는 감독님들도 계시고 반대편 감독이 하는 게 밉상이라 하다 하다가 욕하다가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막 승부욕이 원인이에요. 그렇죠. 승부욕이 왜냐면 조기축구도 싸움이 나는데 고육축구는 더 많이 싸우죠. 조기축구에서 다이렉트 퇴장 당한 적 있다고 재훈이 형이 라스에서 얘기해서 불거진 건데 그때 이미탈 태 때문에 뭐 치고 있는 상태에서 연예인 축구단을 좀 나가고 있을 때요. 시군이 있으나 현역 선수 경기를 뛰려면 2년인가 은퇴 후에 뛰어야 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 얘기해서 뭐 흥행상 이 주최 측에서 이 선수 오 진짜 되는 거 해서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멘트 계속 가더라고 나를. 프로는 안 아플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 근데 프로 아파요. 그리고 난 여기서 다 다치면은 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건성건성 하면서 열이 받으니까 열심히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다며. 야 이 친구 별거 없네.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다 계속 가니까 나도 말로 말린 거야. 그래서 한번 걸려봐가 된 거지. 조기축구에서. 네, 그러다가 그분이 딱 잡고 끄는 척하고 이 하는 식의 느낌이 보이길래 제가 그냥 공을 떠나고 나서 그냥 무릎 보고 갔죠. 그분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제가 또 거기서 퇴장을 해서 창피하게 나왔던. 조기축구에서 퇴장을 당한 프로선수가 형밖에 없잖아요. 세계 최초죠. 나중에 그분 춘문철 때 한번 게스트를 모시는 걸로. 반성합니다. 그 사랑하고 해주시는 아저씨 앞에서 그냥 통태클이 뭡니까? 반성은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30 정도. 초반이었으면 약간 힘들 소리가 있는데 30대면 오케이. 그분 더 나이가 들었을 거고 저도 먼저 중후하게 멋이 생겼으니까 서로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뭐 이메일로 댓글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 뭐 저도 이제 반성하니까 저한테 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춘수.